이제 410페이지를 보시면요. 신고 기한 계약 체결부터 60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30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계약 체결부터 60일이고 시점을 좀 잘 보자. 잔금 지급일은 아니다.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자 신고관청 그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신고관청 그리고 등록관청 의미가 달라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자 달라. 다른 거다.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여기 가서 신고하는 거야. 신고관청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그 다음 5번 타법률상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양가로 1번 거미는 의제가 돼요. 거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바로 가서 그냥 등기하면 돼요. 거민 의제가 돼서. 농취증은요? 농취증 발급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 외국인도 해야 되고 외국인도 부동산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계약은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 무조건 다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 다음 411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돼 있는데 굵은색 2번에 우린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게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이렇게거든요.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달라요. 네 가지 비교해요. 물건 인도일시 물건을 언제 받는가 그 날짜 권리 이전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받는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그 밖의 약정 내용 특약사항이에요. 네 가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앞글자를 따서 여기 인, 권, 서, 약 네 가지가 거래계약서에는 적는 게 맞는데 신고사항이 아닌 걸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자. 거래계약서 적는 걸로도 잘 나오거든요. 인권서약이 신고사항 아닌 걸로 더 잘 나와요. 무조건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인권서약 네 가지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411페이지 신고사항 그 박스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에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이다. 그럼 신고사항으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일 때 두 가지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7번이 있죠. 41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이 자금조달계획 7번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두 가지가 무조건 신고사항 되는 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일 때 그것도 국가가 매수인이면 또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투기랑 상관이 없어서 국가가 매수인이면 그래서 요 6번 7번이 언제 신고사항이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 또 투기 과열지구내 모든 주택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 그리고 국가가 매수인이면 또 신고사항도 아닌 거고 투기를 막고자 두 가지가 신고사항이다. 근데 인권서약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신고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권서약은. 그리고 동그라미 9번 보시면요. 412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9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게 중개거래 그 말이거든요. 중개거래일 때만 신고사항인 건 개공 인적사항 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이에요. 당연히 동그라미 9번이 기억, 니은 이 두 가지가 직거래일 때 신고사항이다. 말도 안 되죠. 직거래라면 개공이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9번은 중개거래일 때만 신고사항 6번, 7번은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이고 실제 거래가격 3억 이상일 때만 신고사항
인권서약, 저 네 가지는 무조건 신고사항이 아닌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 별표죠. 신고 절차, 아까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재 세 가지만 나중에 잘 보시라 그랬어. 자, 신고 방법은 우리 책에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지만 총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방문 신고, 찾아가서 하는 거,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 그리고 전자 계약이 있어요. 전자 계약은 사실 신고 방법이 아니라 신고가 그냥 의제가 돼버려.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 전자계약책이라면 신고가 의제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중개거래 따로 직거래 따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한번. 처음에 중개거래 먼저.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중개거래. 그럼 누가 신고하냐면 중개거래면 개공이 신고예요. 방문 신고가 중요하다. 방문 신고. 그럴 때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에서 신고서 갖다 내면 신고 끝. 중개거래일 때 개공이 신고하는 거고요. 방문 신고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에서 신고서 내면 된대요. 더낼거 없어. 질문.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개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 민날인 맞아요? X.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민날인은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뭐,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이제 개공을 대행해서 신고서를 내는데 누가 소공이? 중개 보조원은 그것도 안 돼요. 소공이 대행할 수 있고 이 소공에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도 포함돼요. 신고서 대신 갖다 낼수 있어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게 아니라 소공이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신고서만 내주면 되는 거지 위임장 필요 없다. 위임장이 필요 없어요. 신고서만 갖다 내면 돼. 위임장은 불필요. 위임장은 끝. 아주 간단해. 신고서만 내래. 신고서만. 그걸 개공이 갖다 내건 소공이 갖다 내건. 두 번째 이제 직거래. 직거래가 원칙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개공이 중요하니까 중개거래를 먼저 배운 거고 이게 원칙. 그러면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하래요. 자,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이 말이 보이면 우리는 주저없이 달려가서 두 단어를 딱 적어놔야 돼. 먼저 국민들 딱 적어놓고 콤마 찍고 거부 X 이렇게 적어놔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란 말이 보이면 국민들인 거고 거부한 거 아닌 거예요. 왜 국민들이냐면 일방의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든요. 또 거부하면 공동 신고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는 국민들인 거고 매도인 매수인이 다. 그리고 한 명이 거부한 것도 아닌 거예요. 거부 안한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신고하냐면 신고서에 공동으로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서를 갖다 내는 거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 제출. 공동 제출이 아니에요. 공동 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지 공동 제출, 공동 제출이 아니다. 일방 매수인이 혼자 갖다 내도 상관이 없어. 제출은 공동 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는 거고, 국민들이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에서 혼자 갖다 내면 되고, 공동 제출은 아니다. 자, 거부했대요. 한 명이 거부했어. 그러면 신고서에 거부를 안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왜 단독으로 했는지 거래계약서 4번도 내야 돼. 거부하면 몇 장? 3장 내야 돼요. 어떻게 3장이냐면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이렇게 3장이에요. 거부하면 이렇게 3장 내는 거다.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거부 안 했으면 신고서만. 거부하면 3장. 그다음 대행한대요. 대행할 때 주로 이제 법무사가 대행해요. 이거 등기할 때 필요해서.
그럴 때 위임한 사람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이면 여기다가 법인 인감 찍어주고 개인이면 자필 서명을 해주는 거야.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전혀 중요하지 않아. 위임장이 중요해. 위임장. 언제 필요하다? 직거래. 중개거래 필요 없잖아요. 차이죠. 잘 봐야지. 어느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한지. 자, 그리고 거부했대요. 아까. 거부했다 요 말이 보이면 이렇게만 신고하는 거 이제. 거부하면 다른 방법은 다안 돼요. 대행도 안 돼. 거부하면 전자문서도 안 되고 전자계약도 안 돼. 거부했다 이말 보이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 내고 이렇게만. 대행도 안 된다고 거부하면. 전제 정리해 볼게요. 신고서를 내려가요. 방문 신고. 내려간 사람은 누구나 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증명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 확인 위해서. 여권도 돼요. 자, 개공이 신고서 내려가서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신고서 한장 내면 끝. 끝나요. 중개거래일 때는 신고서만 내라. 소공이 대신 가서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신고서 대신 내면 끝. 직거래, 공동신고, 매수인이 보통 혼자 가요.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거부를 안 했으면 신고서만 내면 끝. 거부했대요. 그럼 혼자 가야지. 혼자 가서 신분증명서는 보여주고 세장 내라고. 거부하면 세 장.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세장 내라. 자, 법무사가 대행하러 갔대요.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신고서 대신 내면 끝이 아니라. 위임장도 내야죠.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는 위임장도 내라. 그렇게 됐고. 전자문서 신고, 인터넷 신고. 개공도 할수 있고 거래 당사자 할수 있는데 공동신고할 때 국가도 할수 있어요. 다 대행할 때안 되고 거부시 안 돼. 전자문서 안 되는 거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대행할 때안 되고 거부시 안 된다. 대행과 전자문서는 매치가 안 된다 그랬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주차 대행 서비스 발레 파킹을 생각해 보시라고. 발레 파킹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행과 전자문서는 안 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도 안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전체에서 전자문서 안 되는 게두 가지. 첫 번째가 대행할 때, 두 번째 거부 시. 그리고 전자문서 신고하는 사람 신분 확인은 전자 인증 방법이에요. 전자. 전자문서 신고는 전자 인증 방법. 전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전자문서 신고는 전자 인증 방법이다. 전자. 그렇게 하는 거. 됐고. 이제 책을 보면 41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신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요. 옆에다가 적어 놔야 돼. 국민들 거부 X. 동그라미 1번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국민들 거부 안 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 공동 신고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잖아요. 공동 신고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고 거부한 게 아닌 거다. 제출은 일방이 갖다 내도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거부했으니까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는 거고. 사유서도 내고, 거래계약서 4번도 내고. 동그라미 2번은 거부했다는 말이 보이잖아요. 양가로 2번은 국가 등이니까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국민들 거부 X 적어놓으면 되고. 옆에 양가로 3번 개공이 신고한다. 개공.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개공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신고서 내면 돼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개공만. 공동중개는 공동신고하는 거고, 공동신고 역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인 거고. 양가로 4번은 전자계약이에요. 양가로 4번 옆에다가 전자계약 적어놓고. 전자계약. 전자계약이니까 언제는 인정이 안 돼요? 거부 시에는 인정이 안 되지. 거부했을 때는. 거부하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니까. 전자계약 체결한 때 신고가 의제가 된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여기 이제 전자계약하는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요걸 통해서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가 의제가 된다. 됐고. 2번 투기과열지군에서 신고 방법 좀 이따 설명드리고, 3번
파란색 3번 대리인의 신고, 신고의 대행,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국가 등.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할 때, 그리고 또 국가일 때 대행이 가능하죠. 거부시에는 대행이 안 되잖아. 거부시에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할 때 일방이 국가일 때는 대행이 돼요. 그때 법무사가 주로 대행을 해주는데, 등기할 때 필요해서 대행. 뭐가 필요하다? 위임장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는 위임장이 있죠. 위임장. 됐고. 414페이지에서 기억 니은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이다. 아, 직거래니까 위임장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 위임장 필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414페이지. 개공 대리인. 누구예요? 소공. 소공만. 중개보조원. X. 소공만. 소공만 대행할 수 있다. 소공만. 신고서 대신 내주는 거고. 소공에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포함되는 거고. 파란색 4번 신분 확인은 누구든지 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여줘라. 그 다음 5번 신고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이제 즉시간이라 다 지체 없이다. 7일 이내 X, 즉시 X,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줘라.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는 413페이지 앞으로 와서 파란색 2번이죠. 투기과열지구내일 때, 아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두 가지가 신고사항이죠.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그때 어떻게 신고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 신고서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주저리 적는 게 아니라 서식 한 가지를 같이 내는 거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신설됐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이렇게 함께 내는 거예요. 함께. 원칙은 함께 내는 거예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그 여기다가 자금조달계획 쭉 적고 입주계획 적고. 그러면 신고서에는요, 표시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함께 내는 게 원칙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따로 낼 수도 있어. 이거 먼저 내고 나중에 내도 돼요. 원칙은 함께 내는 거고. 그래서 신고서에는 함께 내는지 별도 제출인지, 아니면 3억 미만이면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죠? 3억 미만이면 해당 사항 없음인지 표시만 하면 돼요. 신고서에다가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표시만. 함께 내는지 별도 제출인지 해당 사항 없음인지 표시. 그렇게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제는 이제 신고서를 매수인이 내는 게 아니라 매수인 이외이자가 개공이 낸대요. 그럼 개공이 신고서를 작성해요. 내면 돼. 이거는 개공이 작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수인이 이걸 작성한 다음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계약 체결부터 50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매수인이 매수인 이외이자에게. 그러면 열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같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정리해 볼게요. 법은 매수인이 낼 걸, 이거를 매수인이 낼 걸 전제하고 있어. 직거래가 원칙이고. 그럴 때 함께 내는 게 원칙, 별도로 따로 내도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신고서에는 표시하면 되는 거고. 매수인 이외이자가 내게 되면요, 신고서를 매수인이, 요거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해서 매수인 이외이자에게 제공을 해줘. 계약 체결부터 50일. 그럼 열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같이 내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거기 파란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으로 매수인이 매수인 이외이자에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50일 이내에 제공을 해줘라. 50일. 60일이 아니라 50일. 그래야 열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같이 매수인 이외이자가 주로 개공이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50일 이내에 제공을 못하게 되면요, 매수인이 못 줬대. 그러면 매수인이 본인이 갖다 내야 돼, 별도로. 그런 말도 있죠.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라. 매수인이 직접 갖다 내는 거예요, 신고관청에. 매수인이 매수인 이외이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50일이에요. 50일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 본인이 직접 갖다 내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
파란색 2번을 다시 볼게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신고 방법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예외. 그러니까 직거래가 원칙이고 매수인이 갖다 내는 게 원칙. 함께 내는 게 원칙. 그리고 예외는 별도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까지는 매수인이 내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야. 매수인이 내는 걸. 그래서 네 번째 줄까지가 원칙이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예외가 되는 거지. 함께 내는 게 원칙이다. 별도로 낼 수도 있다. 매수인 2회이자가 내는 게 이제 여섯 번째 줄이죠. 넘버링이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매수인 2회이자가 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매수인이 작성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다. 그걸 50일 이내에. 50일 지났으면은 매수인이 직접 갖다 내라. 그렇게 돼 있고. 됐고. 그래서 거기 파란색 2번을 별표를 치라고 여러 번 자주 보셔야 돼. 올해 다시 나올 확률이 아주 아주 높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자, 신고서 작성 방법도 가끔 나오는데요. 416페이지를 보세요. 416페이지. 거기 깨알 같은 글씨가 있죠. 거기 작성 방법 되는 거. 유의사항 밑에 작성 방법. 얘가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와.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416페이지에서 작성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돼 있는 거. 1번, 2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면 지분이 있잖아요. 공유면 공유 지분. 그걸 어디다 적으래요? 주소란에. 주소란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면 지분이 있다. 지분을 어디다가 주소란에 적어라.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인은 매수 용도도 표시하고 외국인은 매수 용도도 국적도 반드시 표시해야 돼. 외국인만. 그렇게요. 외국인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면 지분이 있다. 지분 비율을 어디다가 주소란에다가 또 외국인은 매수 용도도 표시해야 되고 국적도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신고서에는 표시하라고. 신고서에는 함께 제출인지 별도 제출인지 3억 미만이어서 해당 사항 없음인지를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고 3번은 그 다음 또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보면 7번은 7번도 크게 별표를 칠 수 있어요. 동그라미 7번도 크게 별표 7번 4번 4번도 별표고 7번도 별표고 4번은 건축물일 때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이 동그라미 4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얘도 한 3번 나왔네요. 동그라미 4번도. 동그라미 7번은 한 10번은 나왔어. 동그라미 7번은. 면적.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면적을 적을 때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지읒지읒.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집합건축물이니까 전용면적이에요. 집합건축물일 때 연면적 X. 집합건축물일 때 공용면적 X.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7번이. 8번, 9번도 별표. 8번도 무진장 나왔는데요. 물건 별 거래 가격이래. 물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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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이면 어떻게? 각각. A 얼마, B 얼마. 각각. 별은 각각. 9번은 총 실제 거래 가격. 총은 뭔데요? 합계. 별은 각각. 총은 합계. A, B를 더해서 합계 금액. 별인지 총인지 잘 보자. 별인지 총인지. 그것도 보고 그리고 10번도 두 번 나왔는데요.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계약만 기재를 한대요. 입주권 매매계약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어서 종전부동산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돼.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세. 뭐가 포함이고 뭐가 제외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 부동산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 그것도 됐고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419페이지에서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신고 대상에 따른 기지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거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억. 분양권 매매 계약일 때 분양 가격, 옵션 금액, 지불, 추가 지불 금액. 그런 것들. 적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살짝 무시. 니은. 외국인이면 매수 용도. 맞죠? 외국인은. 국적도 반드시 표시해야 돼. 그 다음, 디귿. 집합권 충분이니까 전용 면적. 맞죠? 아파트면 동호수를 안 적을까요? 당연히 적어야지. 아파트인데. 상식이죠. 그래서 기억은 뭐 그냥 살짝 무시하면 기억도 맞으니까 다, 모두 다 맞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것만 자주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20페이지에서 해제, 정정, 변경인데요. 얘네들은 어느 경우에 하는지만 딱 구분하고 각각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돼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해제 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 시하는 거예요. 해제 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 시에 뭐가 핵심이냐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양가로 1번에 무효 취소 해제 시하는 건데 개공이 해제 등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소명도 날인은 필요 없대요. 질문.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소명도 날인이 필요한가? 불필요하죠. 개공이 해제 등 신고할 때도 불필요하대요. 개공이 해제 등 신고할 때도 거래 당사자의 소명도 날인은 필요 없다. 보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하는 거고 개공이 할 때 거래 당사자의 소명도 날인 필요 없다. 그거 하나 체크하면 끝나요. 얘는. 양가로 2번 정정 신청은요. 두 번째 줄에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 한대요. 잘못 기재가 된 경우. 키워드예요. 잘못 기재가 된 경우. 해제 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가 되면. 근데 뭐가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안 중요한 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에서 옆에 적어놔야 돼. 박스 옆에다가. 뭐냐면 부동산 소재지. X. 박스 옆에. 그 다음 거래 금액. X. 그 다음 계약 일자. X.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니에요. 그 박스에 이 세 가지가 없잖아.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없잖아요. 박스에서 쭉 찾아봐도 없어. 아닌 거 세 가지. 왜 그러냐면요.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거래. 부동산 소재지 중요하대. 이거 왜 중요해? 부동산 소재지가? 여기 가서 신고하니까. 신고 관청. 얘는 당연히 중요하죠. 거래 금액은. 그죠? 이걸 신고하는 건데. 얘는 왜 중요해? 계약 일자는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판단해야지. 60일 지나면 과태료 날라오는데? 중요한 날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소금은 해. 해가 뭔데? 날일자. 이게 날일자잖아. 계약일자가.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정정신청 하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하면 정정신청 대상이 안 돼요. 사소한 거, 경미한 것만 되는 거지.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는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같은 논리로 보세요. 사람일 때, 매도인, 매수인, 사람일 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둘은 성명, 주민번호는 중요한 거래요. 주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대. 그럼 성명, 주민번호는 중요하니까 정정신청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아닌 것만 잘 보면 돼요.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가 중요한 거다. 신상 털리는 거니까. 주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지. 집을 털 건 아니잖아. 성명, 주민번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사무소 소재지랑 부동산 소재지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주소 이렇게 있으면 뭐만? 부동산 소재지만 중요한 거야.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나
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갈청이 정해지는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소금은행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거래금액은 심지어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 중요하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신청이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거. 양가로 3번 변경신고는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변경됨을 하는 건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변경. 변경은 뭐가 변경이냐면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이에요. 변경 전후에. 변경 전후에. 전후에. 동일성이 없대요. 변경이 아니에요. 전후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new, 새로운 거야. 변경이 아니라. 동일성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어떤 상황? 추가됐어요. 동일하지가 않아. 인적인 동일성이 없어. 당사자가 너무 달라졌잖아.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매수인이 추가되면 new,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신고를. 변경 신고로 퉁치고 이게 아니라 신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new. 또 갑은 매도인, 을, 병이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 정. 어떤 상황? 교체가 된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도. 당사자가 너무 달라졌잖아. 얘도 new, 새로운 거야. 그래서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부동산도 똑같아. 부동산. 물건도 추가 교체는 동일성이 없어요. 추가 교체는 동일성이 없다. new, 새로운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러면 뭐만 변경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추가, 교체, 제외가 있겠네. 제외는 3명에서 2명으로 준 거, 하나 빠진 거, 물건 3개에서 2개로 준 거, 하나 빠진 거. 근데 얘네들을 빼래. 얘만 남잖아. 제외. 제외만. 얘만 변경이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게 한번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할 수가 없다. 그거였어.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할 수 없다. 지금은요? 제외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표현이 달라진 거지. 표현이. 지금도 여전히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할 수가 없어요. 추가 교체는. 옛날에도 제외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써주게 된 거지.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걸 써줬다가 표현만 바뀐 거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거기 421페이지 박스에서 7번, 8번을 보면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가 되는 것만 변경이니까 변경신고할 수 있다. 제외만. 뭐는 안 된다? 추가 X, 교체 X.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해제등 신고 언제 한다? 해제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를 기억하자? 개공이 해제등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그 다음 정정신청은 언제 한다? 잘못 기재가 되면 뭐가 사소한 거, 경미한 거, 안 중요한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금액 계약일자 중요하다. 정정신청 안 되고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 중요하다. 정정신청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변경신고는 변경됨을 하는 건데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동일성이 없으면 new, 새로운 거야.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추가, 교체는 동일성이 없어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 제외가 된 것만 변경이다. 동일성이 있어서. 제외가 하나 빠진 거니까 작아진 거, 축소가 된 거. 3명에서 2명 준 거. 물건 3개에서 2개 준 거. 제외만 변경.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422페이지에서 금지 행위는 제지할 때 같이 하면 되고요.
423페이지 검증에서는 파란색 1번, 파란색 2번, 파란색 3번까지만 딱딱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파란색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한다? 국장이. 국장이 검증체계를 만들어요. 만드는 사람은 국장. 파란색 2번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 파란색 3번 검증 결과를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 송부. 국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어요. 국장 통보가 아니라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각각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면 된다고.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검증체계 만드는 사람은 국장,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검증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3번, 파란색 3번 옆에다가 국장에게 통보, X.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세무서장 통보하는 거야. 국장에게 통보, X. 그것만 보시고 됐고. 424페이지에서 신고 내용 조사도 제지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425페이지에서 3번 조사 결과 보고는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신고 내용 조사에서 결과를 이렇게 하래요. 이 단계를 좀 알아야 돼. 신고관청 이 단계는 중요하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신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얘가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거야.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대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조사한다고. 신고관청이 조사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줄줄이 보고.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직접 보고. 이게 아니에요.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보고. 보고 보고. 이렇게. 당연히 단계를 거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를. 줄줄이 보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그렇게 줄줄이 보고. 단. 자. 시도지사가 보고할 때. 시도지사가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보고, 원래 보고예요. 그때만. 그 파란색으로 돼 있죠.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만. 원래 보고다. 거기까지 나오긴 좀 그렇고 나온 적도 없으니까. 줄줄이 보고. 항상 줄줄이. 직접이 아니라 줄줄이. 단계를 거쳐가야지. 시도지사를 개무시하고 직접 보고하는 건 아니다. 줄줄이 보고.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끝. 보고 보고. 줄줄이 보고. 그리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가 우리 책에는 뒤에 같이 짬뽕 되어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볼게요. 제재를 지금 같이 해야 돼요. 제재. 어디 보시냐면 벌칙이 있으니까. 500페이지에 있네요. 500페이지. 500페이지. 양가로 1번. 별표를 크게 칠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 종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 원래 이제 거기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따로 묶어놨어요. 우리 책에서는. 500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크게 보시면 돼. 먼저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에 거짓 신고를 나눠보자. 요구, 조장, 방조만 했대요. 얼마? 500만원. 과태료예요. 이렇게 둘루둘루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래. 한자. 누구든지.
얼마? 취득가액 100분의 5. 이렇게 되고 나눠보면 돼. 그 다음 신고내용조사.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으면 조사하죠. 신고내용조사 관련 자료를 나눠보면 돼요. 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래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얼마? 3,0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거 이외의 자료래요. 얼마?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3,000만 원, 이외의 자료 500만 원. 나눠보는 거야. 표현도 그대로 나와요. 과소 나오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걸리지 않는 거 뭐냐면 우리 표에서 세 번째 표에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 공동신고 거부한 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나머지는요, 여기 다 걸리게 돼 있어. 나머지는. 근데 그 표에서 세 번째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걔를 우리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공동신고 거부도 신고하지 않은 거. 신고하지 않은 건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 얼마? 500만 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림으로.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이렇게 하면 50인데, 이렇게 하면 500. 신고. 하지 않으면 5, 100. 어떤 그림이야? 윙크하는 거야. 한숨 감잖아. 신고가 코, 하지 않으면 시옷이시오. 코, X, 입, 5, 100. 눈인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 신고하지 않으면 500. 신고. 신고니까 시옷, 하지 않으면 X, 500만 원 얘기가 드려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재가 끝난 게 아니라 501페이지에 감면까지 해야 돼요. 감면까지. 감면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감면. 감경 또는 면제예요.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인데 그걸 감면이라고 불러요. 크게 보셔야 돼. 조사 전에 자수를 했는지, 조사 후인지.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조사 후면 50% 감경. 딱딱 정해진 거예요. 30%가 아니라 50%. 그리고 요건 세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공통이에요. 먼저 거짓 신고 관련자. 거짓 신고 관련자.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그렇게 한 사람. 네 명. 넷 중에 한 명이 자수하는 거야, 이제. 넷 중에 한 명이.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 그렇게 한 사람. 넷 중에 한 명이. 다른 건 아니에요. 거짓 신고 관련자만.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해야 돼. 한 명만 해줘요. 공동으로 하면 안 돼. 한 명만 하는 거야. 한 명만.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그리고 성실 협조해야 되고. 자수한 다음에 협조도 해야 되고. 이게 공통이에요. 공통. 근데 요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 감경 요건에서는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이 왜 감경 요건이냐면요. 증거 불충분이 조사가 시작된 후잖아. 조사가 시작된 후에 증거가 나왔는데 불충분하대요. 그때 자수하면 50% 까줄게. 그거야. 증거 불충분. 얘는 조사 전이니까 증거 자체가 없어요. 조사 눈치도 못 채고 있다고. 그래서 감경 요건이 네 가지. 면제 요건이 세 가지. 증거 불충분은 감경 요건. 크게 기억하자. 조사 전이면 면제, 후면 50% 감경. 세 가지가 공통인 게 거짓 신고 관련자, 요구 조장 방조 그렇게 한 사람. 넷 중에 한 명이 단독으로 최초로 해야 되고 자수한 다음에 성실 협조해야 돼요. 다만 이제 조사가 시작된 후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이 요건으로 추가가 됐다. 감경 요건에는 증거 불충분이 크게 보셔야 되고. 작년에 이게 나왔네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네.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천만 원. 얘가 자수했대요. 감면해줘? 안 해준다고. 얘네들은 감면이 없다고요. 거짓 신고만 감면이 있다니까. 거짓 신고 하나 둘셋넷넷 중에 한 명만.
그렇게. 얘네들은 감면이 없어요. 금액이 세니까 좀 감면해주겠지, 안 해준다고. 그런 거 없어. 거짓신고 관련자만. 그리고 감면 제외도 있는데, 50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박스, 박스 동그라미 1번에 세법 위반자, 동그라미 2번에 상습범. 동그라미 1번이 세법 위반자, 동그라미 2번이 상습범. 동그라미 2번은 3회 이상 감면 받은 적이 있대요. 3회 이상이면 몇 회? 3회. 이상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3회 이상이면 3회. 3번 감면 받았대요. 네 번째는 안 해주겠대. 상습범이니까. 세법 위반자, 상습범은 감면 제외. 기억이 세법 위반자, 동그라미 1번이,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 박스에서 세법 위반자, 동그라미 2번이 상습범이니까 감면 제외. 이렇게 해야 이제 제재가 끝나는 거예요. 아, 되게 많아. 할 거 되게 많아, 정말. 뭐만 하시라고? 일단 힘들면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재, 과태료. 과태료. 감면은 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신설되고 바로 한번 나왔던 것뿐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과태료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 과태료는, 이것들 과태료. 얘도 힘들면 아까 그림이라도 잘 기억하시라고, 신고하자면 500, 그거라도. 좀 쉬었다가 외국인 특례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